네, 안녕하세요. 남유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치어리딩을 배우러 왔는데, 아, 치어리딩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날도 덥고 한번 들어가서 치어리딩 가르쳐 주실 그 선생님 만나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네, 처음 뵙겠습니다. 남기재입니다. 네. 굉장히 미인이세요. 정말요? 네. 남자랑 촬영은 처음이에요. 아, 진짜요? 부끄럽네요. 아, 여자 게스트 없었나요? 아, 있었어요. 아, 뭐 찍으셨어요? 필라테스도 했었고. 오, 뭐. 제가 또 필라테스 강사예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원래 필라테스를 알려드릴까 생각을 했는데, 처음 유튜브를 탑방하게 된 게 필라테스예요. 좀 힘들더라고요. 춤을 배우러 와가지고 필라테스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치얼스TV에서 할슈 이슈 컨텐츠를 하고 있는 치얼리더 신수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채널명이 할슈 이슈예요? 할슈 이슈. 할 수 있다, 할슈 이슈 이런 거예요? 맞아요. 제가 제 이름 아시나요? 저 갈게요. 알죠.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살짝 뜸들여 본 거예요. 신수인. 누가 알려줬지? 아니요. 아니, 딱 봐도 신수인 분처럼 생길 수 있어요. 별명이 슈예요. 아, 별명이 슈예요? 그래서 할슈 이슈라는 컨텐츠고, 제가 지금 대학교 응원단 도전깨기를 하고 있어요. 도전깨기? 그 학교를 찾아가서 한두 시간 만에 그 안무를 숙지를 하고 성공하냐 실패하냐. 저도 끼어서 할슈 이슈 한번 도전해봐야겠네요. 오실 생각 있으신가요? 불러주세요. 그럼 저 나중에 저 레슬링 알려주세요. 회원 한 명 생겼습니다. 장난이고요. 일단 저 궁금한 거는, 네, 치어리더를 어떻게 하다가 이제 하게 되신 거예요? 대학교 이제 레크레이션과라고 이제 거기 과를 나왔는데, 이제 거기 학교의 선배가 장래 아나운서 분이셨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저를 캐스팅을 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농구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준비를 얼마나 하신 거예요? 코트 나가기 전까지 2, 3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원래 춤 같은 걸 좋아하셨어요? 이 응원단 액션을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하다가 이제 뭐 안 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게 저의 제2의 직업이 된 거죠. 그리고 또 그 뭐 치어리더 하면 그 왜 직캠 같은 게 많잖아요. 보셨나 봐요? 네? 보셨어요? 직캠? 그냥 뭐 보다 보니까 뜨더라고요. 제가 보려고 본 게 아니고 그 알고리즘, 그거 원래 한 번 보면 뜨는 건데. 아, 친구가 봤는가 봐요. 아, 어떻게 하다 뭐 뜨더라고요. 네. 네. 기억에 남는 직캠이 있는지. 기억에 남는 직캠은 그냥 여자잖아요. 그냥 무조건 예쁘고 날씬하게 찍어주시는 분 최고죠. 다음에 제가 놀러 가면 예쁘게 날씬하게 한번 찍어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직캠으로 찍어주시는 거예요? 가능하면요. 아, 진짜 좀 까다로운데. 카메라 좋은 걸로 세팅해주세요. 제가 치어리딩을 배우면 어떨 것 같아요? 좀 동작들이 안 울릴 것 같은데. 아, 처음에 저도 남경희 선수 치어리딩을 배운다라고 딱 생각을 했을 때 할 수 있을까? 몸이 엄청 크시잖아요. 근육 뭐. 그 춤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잘 추지는 못하는데 흥이 많아요. 간단하게 스텝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저 웨이브도 굉장히 잘 춥니다. 진짜 보여주세요. 카메라 이게 발 들어가나요? 복고된 사람이 스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이리 쉬고. 저러시네요. 자, 또 웨이브도 딱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또 웨이브도 딱 들어갑니다, 이렇게. 원래 이거 잘 안 보여주는데. 그러면 오늘 제가 배울 동작들이 몇 가지 정도 있어요? 제가 준비한 노래가 액션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남경희 선수가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저한테 어울리는 걸 쳐야 되니까 뭐 간단하게 뭐 하이라이트 동작이라든지 뭐 그런 있잖아요. 아, 그럼 제가 후렴만. 네. 후렴을 좀 보여주시면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잘 선택하셔야 돼요. 앞부분이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잘 판단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옆에서 좀 뭐 따라 하신 것 같은데? 뭐 이거 할 때 저 해보니까 뭐 탈춤도 아니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크게 뭐 어려운 동작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어때요? 두 번째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두 번째 거 추시면서 호흡이. 아, 그래요? 저 첫 번째 걸로 할게요. 오늘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성공이 실패도 있어요? 제 컨텐츠랑 섞였나요? 저는 꼭 성공하길 바라거든요. 성공하셔야 돼요. 성공하죠. 성공하실 거죠? 도전! 할 수 이슈. 할 수 없슈.
스트레칭 좀 하셔야 돼요. 오케이. 아니 어깨 하나 올리시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힘든 척 하는 거예요. 아 쉽게 하면 계속 쉽게 빼더라요. 허리를 돌리세요. 네. 앞으로도 쭉 빼야 돼요. 이렇게 빼야 돼요? 어 그럼요. 오, 좋아요. 오, 약간 안무 같은데? 아, 아니 아이돌 춤을 배워야 될 것 같아. 눈빛도 이렇게. 아, 예, 몸 푸는 거 맞죠? 예, 네, 몸 푸는 거예요. 어. 해볼까? 끝났어요? 네. 아, 계속 몸 푸고 싶은데? 아 진짜? 1절, 2절까지는 너무 길고 1절만. 1절만. 1절만 하는 걸로 가볼게요. 네, 처음에 손만 하면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퉁, 퉁. 맞아요. 그럼 반대야. 오케이. 그럼 한 동작 끝났어. 발과 같이 할 거예요. 그럼 또 고장이 날 수가 있어요. 발 같이 하면. 자, 오른손으로 할 때는 왼발. 하나. 고장 벌써 끝났어. 자, 이제 보세요. 무릎을 이렇게 차는 게 아니라 무릎을 뒤로 찰 거예요. 교수들 해서 니킥. 아, 맞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세 번 뛰면 돼요. 시작. 오른발이 와서 탕. 빠르게 연결해 볼게요.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네.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에잇. 완전 맞아. 탕, 탕. 하나, 둘, 셋. 니킥 아니고. 뚱, 뚱. 하나, 니킥. 직업적 상상 너무 힘들어요. 근데. 바꿔야 돼, 안 돼요. 노래가 없으니까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실전파라서 노래를 들어야 돼요. 아, 오케이. 네, 이렇게 허리손 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파이시 세븐에 외쳐줄게요. 그럼 원부터 들어가면 돼요. 파이시 세븐에! 오른발! 왼발! 오른발! 오! 노래가 나오니까 좀 한다르네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서 안에 카운트 만날 거야. 하나, 둘, 셋. 탕. 잡고, 탕. 잡고. 뭐, 머리 끄댕이 잡아야 돼요? 아래. 오. 근데 웃긴 얘기 한 마디 되죠? 또 틀렸어요? 하나, 둘, 셋. 원래 이거 잡아야 되거든요? 셋. 오, 괜찮아. 근데 괜찮은데? 저만에. 아, 알토가 장난 아니신데, 진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끌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벌리고. 모으고. 오케이. 이거예요. 세로로 두 번, 가로로 두 번. 넘어가요. 그 다음에 덮어요. 하나. 둘. X. 잡고. 일자. 잡고. 아래. 넘어왔어요. 하나. 둘. 일자. 박수. 박수. 진짜 박수로 쳐요, 이렇게? 어, 박수. 여기서 일자에서 멈추면 돼요. 그럼 이걸 네 번을 할 거예요, 또. 이거는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리 있어. 네? 아, 그럼 처음부터 그걸 가르쳐 주시죠. 아, 따로따로 해야 돼요, 이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손이 나갈 때, 오른발이 나가요. 하나. 둘. 그렇죠? 셋. 박수. 박수. 오. 아니, 컨텐츠 춤추는 컨텐츠 처음인 거예요? 어, 춤은 처음이에요. 괜찮은데? 응원단은 미소예요, 미소. 이빨 보이는 미소. 맞아요. 웃어야 돼요. 흔한 거 아니죠? 웃어야 돼요. 제가 한번 보여줄까요? 어떻게 이어가는지? 응. 저 안 하고 싶어서 저 보여달라는 거 아니죠? 어떻게 왔어요? 뒤에서 까짝까짝 따라해보세요. 저기 까짝까짝 할게요. 미소. 이빨, 이빨. 아래. 덮고, 덮고. 위에. 아래. 이 뛰는 게 나와요. 죄송합니다. 아 너무 힘들어. 아 힘들어. 또 보고 싶어요. 왜? 복습. 오왼. 아니 오오에 얘부터 먼저 움직여야 돼. 오오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니 아까 분명히 잘했는데 지쳤죠 지금. 아니 힘든데 할수록 자꾸 틀리니까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자신감 빼면 시체잖아요. 시체예요 지금. 지금 시체예요? 근데 제가 실전파라 그랬잖아. 노래를 틀어야 돼. 노래를 집으로 가볼까 하고 바로 나왔거든요. 자 달릴까. 집으로 가볼까. 집으로 가볼까 아니야. 이렇게요? 8, 7, 8. 이거 이대로 치어리딩 포기해요? 이대로 집으로 가볼까? 아 지금까지 컨텐츠 찍었던 것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예요? 이거요. 아 거짓말하지 말고. 진심. 진짜 이거요. 왜냐면 뭘 제가 도전하는 건 처음이라서. 남경진님 컨텐츠 아니에요? 도전 안 하셔도 돼요. 포기하세요 그냥. 손만 일단 한번 해볼게요. 진짜? 해보고 안 되면 집으로 가든지. 자 안... 집으로 가볼까? 지금 가볼까? 아, 손만. 발을 쓰니까 머리가 하얘져. 하나 둘 셋 넷. 돌리고. 왼손 오른손 왼손 이제 오른손 왼손 돌려 위에 아래 덮고 박수 오 왼 땅 오! 자 이제 집으로 가! 집으로 갈게요!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뭐 했다고 화장실 가요? 아니 아까 좀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일단 화장실 금방 갔다 올게요. 아 네. 화장실만 갔다 올게요. 화장실만. 좀 5분만 쉴게요 그러면. 네 5분 쉬는 걸로. 화장실 간 거 맞아요? 간 거 아니야? 저는 집으로 가겠습니다. 자, 집으로 가볼까? 지금 가볼까? 앞으로는 뭐 춤추고 이런 거 부르지 마세요. 자, 집에 가서 선생님 좀 잘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제 가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지금 몇 시예요? 왜 안 와?